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 모아 검증하는 시간. 금요일에 찾아오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플러스 첫 번째 핫이슈, 잘못 마시는 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. 두 번째 핫이슈, 식이섬유 섭취가 건강과 장수를 부른다. 두 가지 핫이슈를 검증하고 지난 방송에서 풀지 못한 궁금증과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답해드립니다. 국민건강주치 박민선 교수, 내분비내과 명의 안철우 교수, 건강식품전도사 임경숙 교수, 한방건강지킴이 송미연 교수, 네 명의 전문가와 함께 답답했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. 오늘 아침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. 네. 올해 너무나 가물었던 터라 간만에 내리는 눈이 좀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날은 운전하시는 분들,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많은 날이죠.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안전운전하시고 약속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출발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돌아오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. 예. 오늘도 안전하게 또 든든하게 믿고 모시는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. 먼저 박민선 교수님, 안철우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송미연 교수님, 임경숙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네. 오늘은 최신 건강 이슈들 검증해보고요. 또 한 주 동안에 못 풀었던 궁금증들 모아서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플러스로 꾸며드리겠습니다. 네,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문자, 티버스로 안내해주시면 됩니다. 예,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핫 이슈 바로 이건데요. 금주의 핫 이슈 첫 번째는 물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. 우리 몸의 70%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 물. 물은 노폐물 배출뿐 아니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하지만 무분별한 물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데요. 질환별, 체중별로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과 효과적인 섭취법은 따로 있다고요. 건강에 도움되는 똑똑한 물 섭취법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. 예, 뭐 우리가 뭐 가장 건강한 음료 하면은 첫 소원에 꼽는 게 물이잖아요. 그리고 저도 네.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한 병씩 그렇죠. 갖고 들어와서 틈틈이 마시면서 하는데 물이 몸에 좋다는 건 말고 불변에 진린 줄 알았더니 또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. 이거 의외입니다, 교수님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물을 갖다가 보통 이 한 컵이 150에서 250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거를 8잔 이상 마셔야 된다. 이게 무슨 정설처럼 돼 있지만 사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라든지 부종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신장의 기능이 뭐냐면 칼슘하고 나트륨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밖으로 배설되는 건데 이런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또 물이라는 게 꼭 8잔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이 꼭 물이 아니고 채소나 다른 식품을 통해서도 물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이제 당뇨병도 마찬가지지만 꼭 당할 숙소를 6.5로 낮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7.0이라든지 7.5%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. 물이라는 거 자기한테 맞는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